방송국에 어서 오세요. 26년째 류수영 씨와 이종희 씨는 절친입니다. 같은 동아리 출신이에요. 전통 무예라고. 이슈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, 다니면서? 전통이니까요. 우리는 그 전통을 지켜가는 계승자였고 의문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어요. 계승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한번 태워줄까 했는데 응했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야, 바람이 너무 좋다. 박하선 참 좋다. 무슨 대화를 합니까? 선배님 와이프랑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하세요? 그렇지! 이런 거야! 나 또 떠가 안 될 거야. 뒤에서 기절시키겠어요.